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다육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요, 저도 뭔지 몰라요. 예, 언박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아이가 제가 겨울철에는 예, 좀 간접식물을 예, 조금 허전하니까 꽃 비슷하게 또 꽃 피고 막 이런 거 제가 시킨 것 같은데 제가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예. 글쎄 뭐가 들어있을까 여러분? 뭐가 들어있을까요? 살포시 해서 한번 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 아이. 아이 또 언제나 언박싱은 가슴이 설레죠, 여러분. 언박싱은. 야, 뭐가 또 신문지가 그냥 잔뜩 들어있네, 여러분. 저는 제가 다육이 보낼 때, 멘티지하라. 보낼 때, 이렇게 스티로폼에 이렇게 싸서 왔네, 여러분. 와우, 스티로폼. 이런 식으로. 네, 제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후, 진짜 추워서 그런가 이렇게 탄탄하게 쌓았어. 와, 여러분 이게 겨울철이라 이렇게 여기 식힌 지 한 일주일 됐거든요. 일주일 됐는데 어떤 게 왔을까요? 이게 뭐지? 엄청 꼼꼼하게 쌓였어, 여러분. 엄청 세게. 한번 얼른 풀어볼까요? 야, 이게 추워서 그런가 봐. 언박싱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이거 모자끈이 달랑달랑해. 뭘까요? 과연 뭘까요? 제가 요즘 업로드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와우. 금전아기인데 약간 냉해 입은 것 같기도 한데. 오마이갓, 싱싱하지가 않아, 여러분. 이거 어떡하지? 겨울에 시키는 거 아닌가? 이게 싱싱하지가 않은데. 자, 그러면 일단 금전수는 놔두고, 제가 금전수 말고 저기를 또 시켰어. 겨울철에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 와우. 장난 아니야, 여러분. 장난 아니야. 몇 겹으로 쌓여있어. 몇 겹으로. 나는 그럼 아이스박스에다 잘 보내긴 했네. 그죠? 빨리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사랑코에? 사랑코에인가? 와, 포장지가 장난 아니다. 사랑코에 같은데, 여러분? 겨울에 꽃, 일단은. 맞네, 여러분. 사랑코에. 여러분, 이 사랑코에는요, 여기 입장에서 뿌리가 내려요. 그러면 제가 봄에, 한 3월 초에나 이때 입장 벌써 부러졌어. 이 꼽아놓으면 여기서 뿌리가 내리거든요. 꽃을 조금 보고 시들시들한 아이는 빼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바깥에 지금 다이게 하우스 비닝하고 시끄러워지고 하네요. 와, 장난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들, 겨울에는, 시키면 안 될 것 같아, 겨울에. 엄청 장난 아니야, 버리는 수. 아, 이 아이는 노란색이다. 맞네, 파란색. 노란 거. 겨울에 볼 수 있는 노란 거, 이렇게. 예, 이렇게. 또, 한 네 가지 시켰거든요. 한번 볼게요. 네 가지가 뭐 들어가 있나. 네, 여러분, 제가 언박싱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풀렀는데요. 이 아이들도 여러분 입장에서 자구가 굉장히 자구와 뿌리가 너무너무 잘 나오는 아이예요. 카랑코에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두 세트를 샀어요. 네 개 모둠 해가지고 이렇게 겨울철에는 이 아이가 예, 노지 월동은 안 되고 이제 실내에서 자라는 아이인데 그래도 아주 그냥 쨍쨍하니 잘
큰 아이 같아요. 이 아이 제가 노지에다가 이제 여름에 심어놓으면요 엄청 잘 자라고 아주 풍성한 나무처럼 변해요. 제가 여름에 키워놨었거든요. 실내로 이제 들어오고 적심하고 이런 애들이 뿌리도 잘 내리고 제가 이제 적심해서 그 3월달에 그때 해놓을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아이는 금전수인데요. 예, 금전수가 조금 싱싱하지 않은 애가 한 포트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구를 이렇게 올리고 있네요, 여러분. 아주 포장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어요. 예, 언박싱. 제가 항상 이렇게 쿠팡에서 사면은 실망을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 성공했답니다, 여러분. 장미꽃이나 뭐 꽃꽂이 같은 거 하는 대신 이렇게 카랑코에 이렇게 예쁘게 색깔대로 알록달록 겨울철에 볼 수 있는 거는 또 카랑코에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언박싱을 마쳤어요. 예, 금전수하고 카랑코에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답니다. 자, 이 아이 제가 또 예쁜 분에다가 멋지게 제가 예, 삽식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